person that has something in common. And that is way above our station. Ready?예, 월요일 뉴스 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하 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런 말을 했었고 오늘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왔던 김건희 여사인데 글쎄요, 이렇게 되니까 첫 단독 일정인 셈입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기득권과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기하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본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더 이상 이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대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뵙라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봉하마을로부터 영상, 새로운 영상들이 돌아왔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의 오늘 봉하마을 행보 새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승합차에서 내려서 권영숙 여사 측 인사들과 가볍게 목례를 나누고 일부 시민들에게도 간단히 이제 인사를 드리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이 됐고 국화꽃으로 참배를 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새롭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대통령실은 조용한 내조의 뭐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쯤 되면 윤 대통령 대신 봉하마을을 찾은 셈이니까 글쎄요, 첫 단독 행보로 봐도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일단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챙겨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특히 이제 외교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또 국가의 공식 행사, 현충일 같은 공식 행사,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챙기는 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임무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충실히 하겠다라는 입장 같고,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단독으로 이제 이렇게 권양숙 여사를 공개리에 찾아뵙고 아마 김민웅 여사는 이미 찾아뵙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도 곧 찾아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은 아마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일일 텐데 문제는 이제 역대 대통령 부인들이 보면 이것 외에 별도의 대통령 부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김민웅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식 세계화 운동이라든지. 예전에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단체와 같이 챙긴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 있었는데 뭐 현재까지 입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사업들은 하지 않겠다. 즉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될 원칙적인 일들만 하고 나머지 특별히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양하겠다. 막 이런 것이 현재 대통령실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하고 곧바로 권양숙 여사가 있는 사저로 이동을 해서 아마 그 봉하마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이동을 한 다음에 바로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모습까지 화면에 좀 담겼어요. 어쨌든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실은 봉하행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만 그 첫 단독 행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조수진 의원님. 네. 현장 화면을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실제로 여기 스튜디오 화면을 잠시 보여줄까요? 지금도 이 얘기 불법 녹취로 재판 이제 가겠다 소송 전까지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서울의 소리 통화 녹취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영화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 남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을 외울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또 지금 거리에서 보좌도 하셨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만큼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이 스스럼 없이 정말 그냥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평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뉴스탑10 오늘 그 시작과 함께 봤던 그 제주를 방문했을 때 강정마을에서 맞아요. 네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언급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고요. 영상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그 주변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했었다. 그러니까 한미 FTA 문제라든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집사부 일체였죠. 작년 9월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추모곡으로 많이 불리는 가수 이승철 씨 노래 직접 부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대구지검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소식을 듣고 울었다. 그 노래를 불렀었다. 이런 그런 회고도 들려준 바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도 국민사랑 가장 많이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있었고 고뇌와 결단의 가슴에 새긴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대신 오늘 권양숙 여사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셈이 됐기 때문에 김주일 대표님 그런데 예. 윤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친노와 친문을 확실히 좀 분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저희가 예. 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재밌는 이제 연구 보고서를 제가 하나를 봤는데 그 한국 리서치에 있는 정한울 박사가 쓴 거예요. 그런데 예. 오이드 보수와 뉴보수를 이제 구분을 했어요. 오이드 보수는 원래 이제 그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했던 사람이고 뉴보수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국민의힘 뭐 계열을 지지하게 된 분들의 대통령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보니까 오이드 보수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낮은데 뉴보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뉴보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적인 행보인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 통합이죠. 계속 얘기를 했듯이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국민 통합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조수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소통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검사와의 대화 그래서 검사들하고 뜻이 안 맞을지언정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검사 불러가지고 직접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민주당의 고립입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친노와 친문의 분리인데요. 민주당의 고립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전략적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서진 정책을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18 무역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참배를 한다든지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친노 그러니까 추도식에도 이제 공을 들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위기죠. 민주당의 위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크게 다 끌어안는 데 반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박 논쟁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분열의 정치가 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위기를 더 가속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라고 주민들 환영 인파에도 일일이 인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와 권양순 여사는 배석자 없이 독대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김건희 여사가 또 권양수 여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이후의 얘기들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 여사와 김 여사가 만났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도 저희가 사뭇 궁금한데요. 사실 기억해보면
작년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는 지금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 말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조용한 내조를 할 것 같던 김건희 여사였는데 오늘 첫 단독 공개 행보. 그리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만났고 김정숙 여사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인사를 쭉 한번 드리는 새로운 정부 대통령의 배우자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분들께 인사를 드린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김준일 대표도 얘기했는데 큰 틀에서 이른바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이것이 뿌리를 흔들어라 뭐 이런 전략으로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길게 봤을 때 향후에 총선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나서 결국은 이 큰 틀에서의 중도 진영의 선점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향수와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자.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지지층을 우군화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여권 내 큰 틀에서 가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보여지고. 하지만 한편에서 봤을 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이렇게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할수록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약간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 아닌가. 위안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선 경선 과정이나 대선 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선이 끝나면서 잦아들기는 했지만 가족관계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것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이 될수록 또 그 속에서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개입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좀 또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 이런 부분도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옆에 화면을 좀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최근 얼마나 좀 보폭이 조금씩 넓어졌는지가 느껴져요. 취임식 당시에는 한 발짝 뒤 행보였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직접 짧은 시간이가 영접됐고 첫 천충일 추념식에는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고 곧바로 보훈대원도 찾았다.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행보에 그런데 아직 민심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바람직한 김건희 여사 행보, 대통령 내조에 좀 집중해라 라는 여론이 조금 과반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대통령 부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서가 적극적으로 뭐 적극 활동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내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꾸준히 높아왔는데 특히 아마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선거 과정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뭐 구설수들, 뭐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잔영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숙 여사 이제 관련돼서 퇴임 직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옷 문제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쟁점에 굉장히 휘발성이 큰 거거든요. 뭐 보셔서 알겠지만 윤 대통령의 행보보다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조금이라도 어떤 행보를 하면 저희 탑10에서도 제일 먼저 다루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희 탑10에서는 본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러 매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나 뭐 패션 그렇죠. 혹은 뭐 여러 뭐 반려견 이런 거에 또 많이 주목하는 맞습니다.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결국 이제 대중의 관심을 갖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김건희 여사가 조금이라도 어떤 공식적인 다른 활동들을 할 경우에 그것이 미치는 전국의 파장률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윤 대통령도 내조에만 전념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예. 현실적으로 대통령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내조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대통령 개인보다는 국익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거든요. 지금 장면에 나오지만 바이든 대통령하고 저렇게 만나는데 그냥 부인이 안 나타난다.
그럴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외국에 방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동반해서 가는 모임에 가는 방문에 안 갈 경우에 현실적인 예,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구설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그건 올바르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대통령 부인이 독자적으로 뭔가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는 여러 가지 어떤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뭐 이런 여론조사 내조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사실 국민 눈높이가 많이 엄격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조수희 의원님 여기 네. 화면에 보면 김유령 교사는 30만 원짜리 비대를 떼와 설치할 정도로 이 청와대 살림에 적극적이었고 김정순 교사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손편지를 전달할 정도도 정치력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유별난 게 아니라 뭐 무난한 행보다 뭐 이런 다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난한 행보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형 전시기획이라든지 예. 자신의 일이 있는 첫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적극성을 띄워야 되고 어느 정도에서는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굉장히 조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선 것은 전직 대통령 부인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인들을 가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에는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이라든지 굉장한 내조의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좀 시동을 걸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통령 고유의 일에는 아마도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친근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가는 전통적인 그 대통령 부인의 행보부터 긴밀하게 조율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시작이 조용한 내조라고 시작해서 더 주목을 받는 것뿐이지 조수진 의원 말씀은 김정숙 여사랑 비교했을 때는 정치적 행보는 그것보단 더 작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요. 예. 그때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정숙 여사 부인만 한복을 입고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 그리고 뭐 명랑하다 이런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그 캐릭터 자체, 그러니까 성품이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거는 김정숙 여사가 훨씬 더 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